제가 이제 1학년 친구 하고 지금 테스트 하고 해보려고 하거든요. 오늘 마침 다 근무 같이 하는 날이라서 근처 천가 마트 가지고 과일을 일단 사왔어요. 얘들하고 가게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있으니까 딸기랑 귤이랑 참외 지금 먹는 거 세 가지 사서 가자. 얘도 싱싱한 거 사가자. 딸기 향 여기도 뭐 진짜 잘 나. 딸기 봐봐. 맞지? 향 그, 어. 큰 거 사갈까?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. 이거? 이거? 네. 우리 손님들이 약간 이런 심정일 것 같다. 약간 터진 거 없는지. 깨끗한 것 같아. 참외, 어. 안 주고 조그맣게도 하고 향도 괜찮아. 야,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구경하기 해야 하니까 비슷한 크기의 딸기랑 참외랑 귤을 손질해가지고 A, B 돼서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거예요. 제가 못 맞출까봐 너무 긴장되는데 일단 제가 매장에서 비슷한 크기 과일들을 가져볼게요. 아까 딸기가 내가 마트 가서 산 게 큰 사이즈 큰 거였거든? 크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. 하게 위해서 로제프를 알려낸 사람들이 아니라 문장이가 깎아줬어. 얘는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야. 왼쪽 게 A고 오른쪽 게 B.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팔고 있는 과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제일 상황하는 거니까. 근데 진짜 사실 모르겠다. 귤이랑 참외랑 딸기 하나씩 다 먹어보는 거예요? 왼쪽에 게 A고 오른쪽 게 B인데 드셔보시고 로제애플 것 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. 우리가 로제프에서 과일 팔고 있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그쵸?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네. 우리가 아. 해서 맛있는 과일을 파니까 맛있는 거 찾아봐. 아 제일 맛있는 거야? 어 일단 아, 다 아. A 것도 다 먹어보고 B 것도 다 먹어보고 네가 종이에 체크를 해.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. 로제프 과일 체크한 거 아니야? 응. 야 그 로제프는 맛있다 맛있는 거 그러면 없는 과일 로제프 파냐? 야 맛있는 과일 따로 있고 어 로제프 과일 따로 있나? 어제 들어왔던 거 그냥 모르겠어요? 야 고민하면 뭔가 좀 기분 나쁜데? 근데 이건 진짜 나도 솔직히 헷갈렸어. 어 솔직히 아직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 잘 모르잖아. 네가 아직 얘기 안 해서. 근데 지금 나도 못 맞았을 거 걱정이거든? 내가 지금 효정이랑 진규랑 선영이랑 나 먹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A가 뭐고 B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. 일단 펼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네가 솔직히 얘기해줘. 펼쳐봐. B B B. 야 마지막 0점 아니야? B. 야 떨려. 근데 만약에 B가 땄는데 그건 어떡해. 우리 지금 피한 거지. 솔직히 A가 그거야. B가 B가 로제프 거예요. 그죠? 네. 한 명 빼고 다 맞췄네. 네. 한 명 누구야? 된 것 같아요. 혼내주셨어? 자, 이렇게 오늘도 끝. 다음에 또 9시에 찾아오겠습니다.